전기차와 배터리, LG 그리고 SK,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인데요. 23일 공개된 아이오닉5는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모델입니다. 실제로 이전 아이오닉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눈에 띄게 진보한 모델인데요. 이 아이오닉5의 현대차는 LG 대신 SK를 선택했습니다. 현대차는 아이오닉5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탑재했는데요. 하이니켈 배터리는 니켈 비중이 80% 이상인 양극재를 탑재한 배터리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하는 배터리는 NCM811 계열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함유량이 8:1:1이라 811이죠. 배터리는 니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니켈 비중을 높이면 배터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. 하이니켈 배터리가 장시간 공기에 노출되면 불순물이 형성되고 부식될 수 있습니다. 배터리 내 잔류한 리튬은 가스를 발생시켜 지금까지 현대차를 괴롭히던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죠. 현대차가 아이오닉5에서 배터리의 안정성까지 확보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하이니켈의 화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품질을 한 단계 개선했다고 설명했는데요. 현재 글로벌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, 아이오닉5는 모두의 바람대로 성능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. 네, 오늘의 구구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. 안녕!